She brings my coffee in my favorite cup. That's why I know. Thank you.
이런 음악적 가치관을 잠깐 얘기해 주신 것 같고 아까는 네. 교육자로서도 그렇고 네. 이런 어떤 경우 플레이 필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정체성을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 아이들을 사실은 교육하는 과정 속에서 종우 선생님 생각하시는 이것이 교육이다 라고 하는 교육 철학이 된 것 같아요. 이것이 교육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좋겠지만 네. 저의 경우에 저의 제자들에게 제가 다가갈 때 하는 그런 교육 철학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대가 지문처럼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옆집 아저씨도 다 성대가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각자마다 트레이닝하는 것도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대다수 사람들이 했을 때 이렇게 해서 보컬이 좀 느네? 라는 것들을 알려주겠지만 그게 대다수 사람들이 맞다고 해서 저한테 오늘 제자가 다 맞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왔을 때 이런 부분은 제가 좀 불편이 있어요. 이런 부분 했는데 소리가 더 좋아졌어요. 이런 것처럼 솔직한 그런 발성적인 내용에서부터 선생님 오늘 좀 고민이 있는데 뭐 이런 여자친구랑 헤어졌었던 이런 것도 괜찮고요. 그냥 간단하게 대학 이런 고민도 괜찮고 친한 형처럼 뭔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게 상당히 트레이너로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만날 때도 강사도 강사지만 친한 형, 옆집 형처럼 최대한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장난도 마치고 하는데 그 속에서 분명히 재밌게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의 교육자로서 포부가 좀 궁금합니다. 포부라고 말씀드리자면 뭔가 제자들에게 뭔가 이렇게 다가가면 좋겠다라는 걸 스스로 다짐을 좀 해봤어요. 이렇게 박수를 칠 때 박수는 한 손으로만 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 스스로 다짐을 매번 하면서 학원에 오게 되는데 아무리 제자들이 열심히 해서 오더라도 네. 제가 옆에서 이게 서포터가 되지 않으면 그 소리가 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대한 그 서포터를 옆에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저도 할 테니까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화면 보시는 여러분들도 제 손을 꽉 잡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또 지금 또 교육하고 계신 입시 제자님들과 이런 취미 제자님도 있을 텐데 네. 그 제자님들께 또 이제 한마디를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또 이렇게 파이팅하자. 네. 이번에 실기고사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스텝을 좀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애들 하나하나 얼굴을 보고 긴장 풀어주고 파이팅 하고 들여보냈던 기억이 있는데 아이들 보면은 대다수 애들이 긴장 안 하신 분도 있지만 많이 긴장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긴장한 요소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험에서 좀 많이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는 저도 많이 떨리거든요. 많이 떨리고 한데 이렇게 아무렇지 않아 보일 수 있는 거는 이때까지 싸워 경험이 있지 않나, 경험이 있기 때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입시하기 전에 버스킹이라도 좋으니까 최대한 많은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번에 경영 콩쿠르나 실기고사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경험을 많이 쌓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입시장에 가서도 떨지 않고 본인의 그런 색을 그대로 다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네, 너무 좋습니다. 아,